안녕하세요. 7월 21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 가능성도 그 여지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지난날 그들에게 베푸신 그러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분은 십계명이 깨졌을 때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돌판을 허락하시죠. 사실 십계명이 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또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십계명이 깨졌죠.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택한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들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가 또알수 있는 것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 우리는 무엇보다 또 계명과 율법 이전에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참 어렵죠. 어떨 때는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고 결정하고 나서 주일이 되면 예배에 참석을 하면 예배를 드릴 때면 그때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바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저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악한 욕심들,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가는 힘을 써보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셨죠. 결국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저 때문에만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되어 있고, 이어서 19절 이전에 보시면 고아 과부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며, 또 19절에 보시면 나그네를 사랑하십시오. 나그네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도 이집트에 있을 때 나그네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부터 저희 나라에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로 인해서 여기저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그분들이 결국 나그네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피해를 보시고 또 마음 아픈 일을 겪으신 분들이 나그네가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봤을 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내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복음이 필요한 곳,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단순히 원색적인 복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또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의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